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꽝조사 매갈장군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낚시 포인트에 방문을 해서 직접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장소고요. 여기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뷰는 끝내줍니다. 지금 딱 보시다시피 딱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주 죽여주지만은 차는 좀 세워놓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조금 귀찮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 포인트에 제가 왔어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 소요돼서 왔는데요.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앞쪽에 보면 밤이 하나 조그만 거 보이시죠? 네, 저 옆에 제일 끝부분이에요. 저 끝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저 부분에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좀 물고기가 나올 건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 끝에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여기 흔들다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흔들다리 휘청휘청 걸어서 예전에 처음에 깜짝 놀랐던 기억. 사장님 옆에서 조금 하겠습니다. 아 예.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죄송한데 여기 수심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한 4m, 5m 정도. 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낚시를 할 포인트인데요. 미리 조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옆에서 좀 잠깐 낚시를 같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낚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 처음 와보는데요. 물론 이 근교에 있는 포인트에 와본 기억은 있습니다. 네, 와본 기억도 있고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 포인트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지금 왔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꽤 더웠어요. 수온이 한 약 15도 정도 되는 날씨였습니다. 수온이 15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뱅에돔을 조금 노려볼 만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크를 가지고 왔지만 빵가루 미끼와 함께 빵가루 밑밥까지 제가 한번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스팅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캐스팅했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입질이 살짝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뻤어요. 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낚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낚여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안쪽에 보면 해조류, 네. 해조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자라 있습니다. 그 해조류들이 이제 그 바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게 초보자들은 이게 주의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끼가 그대로 살아왔네요. 미끼가 그대로 살았어요. 이날은 제가 카고찌를 조금 초반부에 사용해 봤거든요. 카고찌, 카고찌를 통해 가지고 이 짜오 같이 바늘과 함께 이렇게 투척되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노을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이 앞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노을이 위까지 올라옵니다. 위까지. 지금 이건 아주 작은 노을인데요. 강할 때는 제 바로 발 앞에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바다 날씨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 이때 시간이 아마 한 11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오전 11시 정도 된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어요. 집에서 왜 마실 것을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있었는데 여기 단점이 또 뭐냐면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없죠. 당연히 있네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집에서 나오실 때 이곳 포인트를 찾으실 때는요 화장실을 미리 들렀다고 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끼만 달랑 빼먹고 달아났습니다. 약간 턱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턱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미끼만 빼먹고 왔습니다. 이날 이상하게 미끼를 이렇게 등깨기를 해갖고 걸어놔도 미끼가 쏙 빠져버려요. 쏙 빠져버립니다. 아무래도 밑에서 물고기들이 이걸 지느러미로 이것을 따서 먹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미끼가 잘 빠졌습니다. 잘 빠지는 날이었어요. 뭐야? 대체 넌 뭐하는 놈이냐? 저도 카고찌에다가 밑밥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카고찌를 사용했을 때 밑밥의 소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밑밥의 소모량이 많지 않았고 이날 저는 짬낚시를 진행했기 때문에
빵가루 반봉지 정도 사용해서 충분했어요. 네, 반봉지 사용해서 충분했었습니다. 그 정도 양이었고요. 낚시한 시간은 한 약 4시간 정도 낚시를 했었습니다. 4시간 정도. 네. 옆에 지금 조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그 다릉 쪽에도 지금 저 머리 쪽 보면 저 우측편에 보시면은 원투 던지시는 조사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눈에 보이지 않죠? 네. 한 두 분 정도가 원투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옆에 조사님이 있고 또 저 끝에도 조사님이 계신데 제가 지켜본 결과 이때까지 아무도 물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곳에 물고기가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또크이를 열심히 깨워가지고 밑밥을 투척을 합니다. 이제 카고치를 계속 운영하다가 이게 횟수를 할 때 찌가 조금 크다 보니까 이게 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통 부딪히면서 채비가 얽히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노을이 심하다 보니까 채비를 좀 빼낼 때 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물고기가 입질을 했어요. 네, 입질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찌를 바꿔가지고 지금 제가 전유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전유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물고기가 한 마리 올라왔어요. 네, 전유동으로 놀래미가 올라왔네요. 놀래미도 네, 지금 이렇게 입질이 없을 때는 놀래미 입질도 너무 감사하죠. 놀래미 크기가 그 작지 않아요. 작은 편은 아닙니다. 괜찮은 사이즈였어요. 괜찮은 사이즈였고 이것을 제가 들고 갈까 말까 막 쓰고 있는데 저 앞에 조사님께서도 지금 망상돔을 낚으셨어요. 망상돔. 이제 한 마리 올라왔네요. 망상돔. 이날 그 옆에 계신 조사님들께서 망상돔을 주로 낚으셨는데 저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전유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래미가 올라오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래미는 방생하고요. 다시 이어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노을 상당히 심하죠? 네. 날씨를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 밑에도 지금 그 물이 차올라가지고요. 신발이 젖을 뻔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인트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 이 포인트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발판도 너무 좋고요. 네, 주위도 넓어서 너무 좋았는데 더 이상 물고기가 낚이지 않아서 좀 어쩔 수 없이 설수를 해야 되고요. 더 이상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날 오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후 일찍 약속이 있어가지고 미리 철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철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지금 바위가 아주 오돌토돌해가지고 완전 위험할 것처럼 보이시는데 직접 가서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포인트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네, 포인트가 상당히 좋아요. 네, 발판도 죽이고 네,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날 이 포인트를 걸어봐 본 결과 어느 정도 걸렸느냐 한 10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분. 네.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그 조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무엇이 낫겠느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님께서는 아마 이게 청개비 가지고 낚시를 진행하시는데 청개비를 계속 물으셨어요. 청개비로 낚시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날 아쉽게도 청개비를 가지고 가지 않고 네, 크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네, 예,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볼락 낚으시는 분들 보면 간혹 이제 크릴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뭐냐면 청개비를 사용해가지고 그죠 지그에다가 청개비를 띄워서 가끔 하는 걸 보긴 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 낚시 포인트에 방문했을 때는 이 조사님들께서 다들 크릴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네. 어쩌면은 이 크릴 때문에 입질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보는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풍경이 보시면 아주 좋아요. 네. 걸어가시면서 이 옆에 있는 바다 풍경이라든지 저 멀리 보이는 그죠?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 하죠. 그죠? 다이아몬드 브릿지. 광안대교를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면 네. 마음도 힐링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내려가지고 밑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저 밑에 소리가 참 특이해요. 네. 바다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자갈이 쓸리면서 촤악 하는 소리가 납니다. 등에서 제가 좀 멈춰서 좀 보고 있었고요. 보시면 이게 약간 그 초점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군사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그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군사 지역이 아닙니다. 네, 군사 지역이 아닌데 옆에가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옆에 위험해서 이제 펜스를 쳐놓은 것처럼 이제 저렇게 쳐놓은 상태입니다. 네, 흔들다리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흔들다리. 아, 이날 낚시를 할 때 땀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을. 여름이 시작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뱅에돔 시즌이겠죠? 뱅에돔 시즌.
오늘도 저도 뱅이돔을 한번 노려보려고 왔었는데 옆에 조사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에 조사님께서도 뱅이돔을 노리고 뱅이돔 밑밥과 이제 뱅이돔 채비를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뱅이돔이 없구나 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옆에 조사님께서는 아마도 이쪽 포인트 근처에서 뱅이돔을 낚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아주머니께서 이제 물고기 없다고, 네, 지금 물고기 낚지 않았는가 보다 하니까 이제 너무 조금해서 놔줬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라도 가지고 가야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네, 웃음이 났어요. 네. 풍경이 아주 좋죠. 네. 그런데 좀 신기하게 저기 앞에 보면 방파제 이제 출입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옆에 갯바위가 조그만 곳이 있는데. 저기 어떤 한 분이 찌락질하고 계셨어요. 와, 저기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낚시 포인트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